자, 오늘은 갑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갑신일주는 일지에 편관이 있죠. 자, 이 편관을 죽일 살을 써서 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편관의 죽일 살은 어려운 것, 질병, 힘든 것, 고통, 뭐 일로 치면 3D 업종 같은 것들을 편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편관이 일지라는 개인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죠. 어려운 것들이 내 것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월이나 년에 있었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든 것이 되겠지만은 일지에만 있기 때문에 나만 체감할 수 있는 어려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갑신일주예요. 만약에 내가 쓴다고 한다면은 편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카리스마, 위엄, 위압감, 품위, 이런 것들로 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주에 편관이 있다, 이 사람이 편관을 잘 쓰고 있다, 이러면 겉모습에서 그러한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편관이 있는데 편관을 내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눅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그 사람한테 다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려움, 고통, 질병, 뭐 풍파, 가진 것들이 그 사람한테 온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리스마가 있느냐, 주눅이 들어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겉모습으로 일정 부분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갑신일주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편관을 내 것으로 쓸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살이라고 해서 쏘는 화살이 아니라요. 살을 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인성으로 합니다. 인성은 갑신일주에는 수로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살은 식상이라는 화를 써요. 화를 써서 제살을 하던가 수를 써서 순화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이 편관을 내 것으로 끌어다가 쓸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갑신일주에 수를 써요. 이렇게 임수가 투관됐다고 해볼게요. 신중에 있는 임수가 나온 거죠. 이렇게 편인이 금극목하던 것을 금생수 수생목 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살의 기운을 인성을 통해서 일간의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살을 편관을 소화해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언젠가는 참고 견딘 거에 대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인내하고 견딜수록 선생님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주변에서는 선생님 대우를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직업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의외로 많은 갑신일주들이 직업적으로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풍기기도 해요. 살을 극복한 거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참고 견뎌서 인내해서 고통을 승화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돼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처세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는 인성을 쓰는 갑신일주한테 가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면이 깊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고 원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만 발달돼 있고 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사회성이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인관계라던가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더 힘든 사람이 됩니다. 말조차 걸기가 어려워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살인상생이 되더라도 화가 있으면 인상이 부드러워지고요. 사회적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카리스마가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발현될 수 있어요. 살인상생을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것을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공부해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생목 하니까 나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살을 소화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내 것으로 편관을 쓰게 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요,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독보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갑신일주에 이렇게 오화 같은 게 있어서 화극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재살이 되는데, 재살이 되면은 이런, 이것은 문제잖아요. 문제. 편관이라는 문제에 정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수호를 쓰면은 참는다, 인내한다인데, 인내해서 극복해서 승화시키는 건데, 화를 쓰면은 참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정면 대응을 한다. 대응을 하고요. 처세를 하고요. 그 편관을 직접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편관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임기응변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수를 쓰게 되면은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단기간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화를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 즉시 발동하게 돼 있어요.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이 편관이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내 사주에 식상이 발달해서 그 문제를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그 문제를 방치하겠죠. 인성이 있으면 인내라도 하는데 인성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은 세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편법 같은 건데요. 자, 이렇게 갑신일주가 있는데 요런 비견 겁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편관이 나만 극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다 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경박스럽게 표현을 하자면은 몸빵이라고 해요. 체력이 강해서 그냥 편관한테 맞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신일주가 이런 비겁이 강한 거예요. 강해서 나 대신에 몸빵 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직 생활을 하는데 다른 조직과 한판 붙었는데 내가 모르고 사람을 찌른 거예요. 찔렀는데 내가 원래 깜빵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주들은 나 대신에 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 사람이 대타로 이렇게 맞아주는 겁니다. 편관의 살을. 그렇게 해서 이거는 편법적인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편관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살을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편관을 쓰는 방법은 화와 수가 대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를 쓰게 되면은 문제에 정면 대응을 해서 바로 즉시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사적 코드가 연결이 되고요. 당연히 직업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보다는 식상이 발달할수록 사업가가 되고요. 사업을 하는데도 임기응변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내일이 월급날인데 막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돈을 막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없는 거예요. 퇴사를 한 거지 어제. 그래서 다 막 임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다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살에 대응을 하는 식상을 쓰는 사주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상으로 재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주는 망한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면은 사업이 잘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사업이 망하기 좋아진다. 그래서 편관을 키워주는 게 도움될 수도 있어요. 너무 약할 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약살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상생하는 방법이다. 살인상생은 편관을 공부하고 익히고 인내하고 견뎌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한 카리스마가 만들어지고 선생님이 되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화를 써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거고 처세를 가지게 되고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런 것들로 문제 해결사적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한 쪽으로 직업이 형성이 된다. 세 번째는 비겁이라는 몸빵, 대타를 세워서 무식하게 견디는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갑신일주에 살을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달 만에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자,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일주는 을사일주입니다. 을사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